오늘은 비설탕 감미료 시리즈 4탕.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스테비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데까지 닭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스테비아 뭐 소개나 뭐 여러 가지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종류나 이런 스테비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저한테 댓글을 준 거에서 제일 많았던 게 솔직히 스테비아거든요. 거의 뭐 90%가 다 스테비아였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에 대한 불안한 점들, 그런 전반적으로 스테비아를 위시로 해서 비설탕 감미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두 번째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테비아가 뭐냐? 요게 이렇게 200배, 300배 단 것들은 전부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요 스테비아는 일종의 어떤 천연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남미의 어떤 뭐 스테비아 레바우디아나라는 일종의 허브에서 추출을 한 거고, 이것도 이제 대부분의 인공 감미료가 그러하듯이 이제 1971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상품화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거를 지금 먹고 있는 건 아니고, 요거를 이제 계량하고 다듬고 다듬어서 이제 고순도 스테비아 글리코사이드 추출물, 이런 굉장히인데, 요거를 이제 2008년에 FDA에서 그라스 인증, 무우도 된다 등급을 받아서 이제 스테비올 배당체 원재료로 알려져 있는 요 스테비아 글리코사이드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FDA에서 허용량이 하루에 체중 키로당 4m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약간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쓴맛을 잡기 위해서 또 계량을 해가지고 이제 효소 처리 스테비아라고 요게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거야. 물론 이것도 뭐 요보다 덜하다는 거지. 여전히 쓴맛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가 지금 쓰이고 있고, 요것도 FDA에서 통과는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량 기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식약처 승인 감미료에 이렇게 스테비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두 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 부작용이 뒤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역시 모든 감미료가 그러하듯이 요것도 과량 섭취하면 위장장애가 있고요. 역시 또 마찬가지로 장내 미생물 영향이 다 있습니다, 이게. 하지만 이제 인공 감미료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와 별도로 또 스테비아는 특별하게 신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저혈당이 유발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두 개는 이제 아직까지 완벽히 입증되지 않은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요 1, 3, 4번이 독특하게 이제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고 콩팥 수치가 살짝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도 저혈당이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테비아를 누가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바로 저 같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요. 그건 뒤에 또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스테비아 가장 널리 쓰이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스테비아 설탕, 두 번째가 스테비아 믹스 커피, 세 번째가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 요세 가지 형태로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테비아 설탕하고 스테비아 믹스 커피는 같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스테비아 설탕 이제 지난 시간 에리스리톨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스테비아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0배, 300배 엄청 달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맛도 쓰고 그래서 이걸로 주방에서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리할 수 있게끔 에리스리톨을 98%를 섞고 스테비아를 2% 섞으면 얼추 무게당 당도가 먹을 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쉽게 해서 이제 스테비아 설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설탕은 1도 없죠. 이거는 에리스리톨이 90% 이상이니까 사실상 에리스리톨이죠, 그냥. 스테비아에 약간 첨가된 거라고 할수 있고, 요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설탕을 가지고 만든 게 스테비아 믹스커피거든요. 그래서 이 믹스커피는 사실상 에리스리톨 커피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비아 믹스커피 한 포에 무려 에리스리톨이 3g이 넘게 들어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 또 지난 시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는 우리가 완전히 또그 인공감미료 오형제처럼 가공식품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형태로 스테비아를 극소량 첨가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게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스테비아 토마토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비아 농법, 두 번째 스테비아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스테비아 주입 방법으로 만든 스테비아 토마토는 마트하고 온라인에서만 팝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비아 농법으로 만든 스테비아 토마토는 주로 전통시장을 포함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팔아요. 여기서 법적으로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스테비아 주입 토마토는 법적으로 아예 여기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 여기서 팔고, 요거는 대부분이 여기서 팝니다. 자, 스테비아 농법부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스테비아를 이제 살포를 하는 겁니다, 땅에. 또는 뭐 이제 잎이나 줄기에 뿌리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비아를 직접 농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뿌려가지고 만드는 거고, 뿌릴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이렇게 쭉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딱 생각해봐도 얼마나 이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제 친동생이 작은 텃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동생이 실제로 스테비아 토마토를 한번 길러봤다고 합니다. 길러봤는데 이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 바에 그냥 스테비아 가루 사가지고 찍어 먹으면 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현타가 농사 짓는 내내 왔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스테비아 농법으로 만든 토마토의 가격도 상승하겠죠. 자, 반면에 스테비아 주입으로 만든 스테비아 토마토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이 껍질이 안 터질 수 있는 그런 토마토를 골라가지고 이제 스테비아를 뭐 이런 용량으로 이제 물을 만들어서 요즘에는 또 스크랄로스도 같이 섞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사실 이게 스테비아 스크랄로스 토마토입니다 정확하게는. 뭐 어쨌든 그 물을 넣고 이제 이거 이제 삼투압으로 스며들게 하면 잘안 들어가니까 압력을 줍니다. 뭐 요런 압력으로 뭐 이렇게 주면은 요게 딱 알맞게 들어간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쉬우니까 훨씬 싸겠죠. 그래서 이제 마트나 온라인 이런 데서는 가격 경쟁력이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스테비아 농법으로 만든 거를 찾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법적으로 이제 과체 가공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주입으로 만든 건지 스테비아 농법으로 만든 건지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체 가공품 적혀 있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과체 가공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도매 시장에서 못 파는 거예요. 이제 도매 시장에 일반 농산품만 팔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또 과체 가공품을 가락 시장에서 팔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또 이제 스테비아 주입 방법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또 농가 피해 우려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입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요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 상식적으로 이제 스테비아 주입 토마토가 문제가 없으면은 당연히 이거를 먹는 게더 싸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게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게 가공한 거기 때문에 아까 일반 농산품보다는 훨씬 유통기한이 짧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저 주입뿐만 아니고 스테비아 토마토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내가 스테비아를 얼만큼 먹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스파탄 같은 경우에 제로콜라를 10리터 이상 마시지 않는 이상 절대로 뭐 일일 허용량 우리가 넘길 가능성은 없다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스테비아는 달라요. 우리가 스테비아를 얼만큼 먹고 있느냐, 실제로 전 국민을 평균을 내봐도 일일 섭취 허용량의 4%를 먹고 있고요. 저같이 스테비아를 전혀 안 먹는 사람을 넣어도 4% 된다는 거잖아. 근데 심지어 이 스테비아 먹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일일 섭취량의 50% 50%면은 사실은 이미 초과한 사람도 꽤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뭐이 사카린이나 뭐 아스파탐이 이거는 이제 진짜 강제로 어떤 뭐 실험을 통해서 먹이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에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용량 초과하는 거는 아예 그냥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충분하죠. 이거는 뭐 지금도 이미 초과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비아는 충분히 초과 섭취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스테비아 방토를 뭐 앉아가지고 한 팩을 다 까먹었다 이러면 저는 넘길 것 같거든요. 물론 저거를 뭐 초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스테비아라는 게뭐 이런 앞에 나머지 네 가지에 비해서 나오지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연구가 스테비아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부작용으로는 뭐 위장관 부작용이 제일 많고요. 역시 뭐 폭풍설사할 수 있는 거고 뭐 알레르기나 뭐 저혈압,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저혈당, 뭐 아까 또 말한 콩팥 기능이 상할 수 있다. 요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 뭐 어떤 아스파탐처럼 발암물질이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위험은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거든요, 스테비아는. 근데 어쨌든 요런 부작용이 생길 정도의 용량은 우리가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섭취만으로 충분히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인공감미료의 위험성 이런 거는 연구가 또 길게 되면은 언제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스테비아도 언제 훅갈지 모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위험이 나오고 하면은 일일 섭취 허용량 이런 거를 더 엄격하게 하고, 저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도 식약처가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몇 미리가 들어있는지 몇 개를 까먹으면은 우리가 섭취를 얼만큼 하는지 이런 걸그 안전장치를 만들고 하면서 식약처도 뭐 놀고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안전하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너무 많이 드시는 건안 됩니다. 충분히 제가 보기에 일일 섭취량은 지금 이 시간에도 넘기고 있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점 여러분도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스테비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렸고, 오늘 영상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달아주셨던 어떤 인공감미료에 대한 질문들 다 정리해가지고 모아놨는데, 거기 아까 말했듯이 거의 90%가 스테비아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스테비아 질문 이거 답변하면서 인공감미료에 대해서도 그냥 전반적으로 답변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종류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스테비아 자체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스테비아를 물에 타서 조금씩 마시면 그만으로 이제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내지는 당이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가 일반 방토보다 더 살 빼는데 효과적입니까? 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요 세 가지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스테비아만으로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요 질문이거든요. 자, 요거 스테비아 자체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태운다는 그런 이론적 주장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아직 검증되진 않았고요. 이제 스테비아가 식욕을 떨어뜨렸다는 그런 논문은 있긴 하거든요. 자, 요런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뭐 스테비아를 다섯 방울 떨어뜨린 음료수를 이제 매일 두 번씩 먹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12주를 관찰했을 때 이제 식욕을 봤을 때 스테비아군이 이제 공복감이 더 낮았다. 여기서 대조군이 체중이 오히려 는 거에 비해서 스테비아 복용군은 뭐 요 식욕 억제 때문인지 체중 변화가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체중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짭짤한 맛 찾는 것도 더 낮았다. 하지만 이제 단맛 찾는 거는 오히려 더 높았다.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식욕을 좀 낮췄다. 그런 작은 규모의 어떤 실험 논문이 있었고. 근데 요거를 이제 스테비아 질문이 아니라 일반 감미료 상대로 요 비설탕 감미료 오형제를 대상으로 요거 자체만으로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냐 물어보면 그거 이제 지난 2편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죠. 비설탕 감미료를 굉장히 오래 섭취하면 오히려 살이 찐다. 심지어 비만율이 아몬그루에 비해서 1.76배, 76%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뭐 스테비아 단독으로 살 빠지는 효과는 우리 완전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스테비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인공 감미료에서는 오히려 살이 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처럼 단맛을 느끼면서 살을 빼려고 하지 마라. 살을 빼려는 과정에서 당뇨 중독을 극복하는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하자. 그런 말씀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스테비아가 뭐 내분비 우리 호르몬을 교란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요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요 논문 때문인데 이제 스테비아가 뭐 내분비 교란 가능성이 있어서 시험관 내에 실험을 했다. 시험관 내 실험이 뭐냐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시험관 실험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 뭐 프로게스테론 이런 거의 수용체가 이 스테비아에 대해서 교란이 일어나더라, 이런 시험관 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동물 실험이 또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아직 사람 임상 논문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럴 가능성에 대한 논문적인 이론적인 어떤 제한 수준이다. 아직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스테비아는 임산부가 먹어도 안전한가요? 자, 임산부에서 비설탕 감미료를 전부 다 정리한 논문입니다. 여기 이제 스테비아 보시면 스테비아는 이제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캐나다에도 식품 첨가물로 승인이 됐다. 자, 승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FDA 승인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임산부에 대해서 먹지 말라는 등의 그런 문구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임산부가 먹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아직까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없지만 이제 동물시험에서는 뭐 기형이나 뭐 조산이나 뭐 거대아 출산 이런 거는 없었다고 이제 밝혀져 있고요. 대신에 또 우리 비설탕 감미료 오형제 스테비아를 포함한 요 다섯 개를 전부 다 넣어가지고 조사한 메타분석에서는 이제 조산이 25% 는 바가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요 연구에서 뭐 요게 스테비아가 포함된 연구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제 조산이 늘 수 있다. 그런 예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질문. 인공감미료가 혈당은 안 올려도 인슐린은 똑같이 자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자, 인공감미료에서 혈당이 어떻게 되는가 전체 또 조사한 논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인슐린 자극을 덜 자극하거나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먹고 나서 식후 인슐린은 아니지만 이제 공복 인슐린. 인공감미료를 주로 먹는 사람들이 아침에 공복 인슐린을 재봤을 때 그걸 전체 메타분석한 결과를 봐도 이제 공복 인슐린은 비설탕 감미료, 인공감미료와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0이죠, 뭐.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 자, 다음 질문으로 스테비아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요 논문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 상당히 감소시켰다. 요게 뭐 20명 대상으로 뭐 실험한 작은 논문이지만 요런 논문이 있었고 또 34명 대상으로 또 스테비아를 먹였을 때 콜레스테롤의 변화가 없었다 요런 논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테비아라는 게 다른 인공감미료에 비해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지만 이제 우리 스테비아를 포함해서 비설탕 감미료 오형제 전체를 또 LDL 콜레스테롤과 메타 분석한 거를 보면은 전혀 차이가 없죠. 역시 0.03 뭐 변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에는 영향이 없다. 일반적으로 인공감미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테비아가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만성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자, 요 질문. 저도 이제 크레아틴이 살짝 높아서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제 스테비아가 실제로 크레아틴을 살짝 올린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자, 그 논문이 이 논문이고 요것도 이제 역시 실험이 크진 않아요. 97명의 고혈압 환자 이제 콩팥이 살짝 크레아틴이 높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요렇게 스테비아 심지어 이제 캡슐로 아예 맛을 못 느끼게 섭취를 했어요. 무려 3개월을 관찰했을 때 요산이나 단백뇨나 이런 거는 이제 확연히 스테비아군에서 줄었는데 크레아틴이는 오히려 늘더라. 많이는 아니었지만 이게 살짝 늘더라. 요런 결과를 낸 논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요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스테비아는 크레아틴 진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꺼림칙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스테비아를 포함한 비설탕 감미료 5형제가 이제 콩팥 수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전체 메타보스를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만성신질환과 관계를 봤을 때도 영향이 없고 크레아티닌과 관계를 봤을 때도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알부민 우리 몸의 단백질 수치 요것도 어쨌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영향이 없지만 딱 하나 이제 말기신부전 혈액조소까지 가는 우리가 말기신부전을 보면 그거는 또 비설탕 감미료를 섭취한 군이 무려 64% 높았다는 요런 논문이 있어요. 요거 논문 하나입니다. 하나 요것도 역시 뭐 이제 관찰 연구 하나 가지고 100% 이거는 비설탕 감미료가 말기신부전을 더 많이 일으킨데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역시 이것도 꺼림칙하죠. 네, 뭐 일단은 뭐 우리가 걱정하는 만성신부전, 뭐 크레아틴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랄까 스테비아뿐만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인공감미료들이 딱 그거 하나의 어떤 효과나 딱 그거 하나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밝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스테비아는 더더욱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구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그런 의문점들, 궁금증들 이런 거는 연구가 더 돼봐야 된다. 사카린 같은 경우에 뭐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100년이 걸렸잖아요. 불안하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스테비아는 꽤 안전한 것 같다. 다만 이제 설사, 그 다음에 저혈당, 콩팥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 뭐 그런 우려가 있다. 그 정도로 스테비아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테비아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비설탕 감미료 전체 불안한 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도 세 줄적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